정부는 1월 13일 새민정이 당면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생활필수품의 가격 안정, 소비 절약 그리고 수출 진흥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 경제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요 경제 시책은 특히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물가 대책에 관해서 쌀, 보리쌀, 밀가루, 소금, 연탄, 면사, 면포, 고무신, 비누 그리고 등유 등 9개 항목을 생활필수품으로 정하고 정부는 이러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해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대책, 수출진흥책, 소비절약방안 이렇게 분류가 돼서 그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고가 조절을 위해서 쌀, 보리쌀에 한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며 쌀값이 오를 때에는 정부 양곡을 방출해서 값을 조절하게 될 것이므로 금년도 쌀값은 어느 때보다도 안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양곡 수급 계획을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식량 수요량은 연간 3,528만 2천 섬인데 이에 대한 공급량은 3,137만 6천 섬이 국내 생산으로 충당되고 그중 부족한 390만 6천 섬은 잉여농산물의 도입과 정부 보유불, 구상무역, 소비절약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대해서는 통제 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심하면 다시 배급 제도를 실시해서 싼 값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식량 절약의 방법으로 잡곡을 많이 섞고 대용식을 권장하고 있는데 음식점 여관에서는 국수를 많이 섞을 것이며 주요 도시에는 원가 봉사로 국수 식당을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자 여세 제도에는 쌀을 쓰지 못하며 결혼식에서의 과자나 떡의 선물은 금하고 정부나 국영기업체의 구내식당에서는 솔선에서 빵만을 팔기로 결정되었습니다.